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공항 갈등 해법은 사실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결정권을 공무원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칼자루를 쥔 국토부와 제주도는 핑퐁 게임에 여념이 없습니다.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고, 또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인데요. 도민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진정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. 7시 오늘 제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